반갑습니다. YG 클럽 윤종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유연은요, 바로 타비오의 신작 시레노스입니다. 자, 시레노스는 기존의 타비오 요요하고는 약간 조금 성향이 다른 그런 유연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시레노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직경은요 55입니다. 직경 55고 그리고 폭은 46mm고요. 그리고 무게가 중요해요. 무게가 67g입니다. 자, 요요 무게가 67g이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무게인데요. 자, 시레노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여기 보시면은, 자, 이 요요도 보시면 그 안쪽 라인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, 자, 바깥쪽 맨 가장자리 부분은 되게 얇고요. 가운데 부분은 굵습니다. 네, 그래갖고 67g이지만, 그리고 적당하게 요요를 할 수 있는 그런 묵직한, 부드럽고 묵직한 슬립감이 나오는데요. 자, 67g이면 다소 요가 엄청 무거울 수 있는데 이 시레노스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. 자, 지금부터 직접 제가 사용을 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던졌을 때 느낌은요, 아, 던졌을 때는 확실히 67g이다 보니까 무겁습니다. 자, 무거운데 기존 타비오 요요는 보통 아시안 스타일의 요요들이 많습니다. 아시안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요들은 보통 잘 움직이고 빠르고 이제 그런 요요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웨스턴 스타일은 붕붕 뜨는 스타일인데, 자, 이 시레노스 같은 경우는 붕붕 뜨는 스타일하고 아시안 스타일하고 약간 적절하게 합쳐놨어요. 그래서 던졌을 때는 무겁지만 부드러운 슬립감이 납니다. 네, 약간 붕 뜨는 느낌? 네, 그런 슬립감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근데 던졌을 때 제작사에서도 밝혔지만 좀 카리브 스타일의 요요를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어요. 그래서 이 시레노스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비슷한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. 구현되고 있어요. 던졌을 때 묵직하지만 부드러워요. 자, 콤보를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던졌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. 기술이 왠지 되게 잘 될 것 같아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우. 기술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돼요. 그리고 일단 폭이 되게 넓어요. 폭이 46mm거든요. 46mm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, 자, 이런 훅이 잘 됩니다. 훅! 보이시죠? 훅! 훅! 오, 다 들어가는데? 훅! 오! 훅! 훅! 오! 네, 폭이 넓다 보니까 다 들어가네요. 자, 그리고 프론트 콤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프론트 콤보도 잘 됩니다. 잘 돼요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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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일단 대체적으로,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요요라고 볼 수 있네요. 네, 무겁고 부드러운 요요. 네,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표면 처리도 매트거든요, 이게. 매트라서. 근데 왠지 이게 무게 때문에 왠지 그라인드는 오래 버틸 것 같아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라인드. 네, 무게 때문에 확실히 그라인드도 되게 오래 버텨요. 자, 그라인드! 자, 그라인드를 해가지고 그 다리로 이렇게 쑥 하는 그런 기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슉! 슉! 오! 자, 그라인드를 하고 바로 올라오네요. 네, 그런 요입니다. 그라인드도 되게 잘 되고. 자, 일단 호리젠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 무게면 호리젠탈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오. 오,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. 일단 시레노스는요, 무겁고 부드러운 요요, 그리고 약간 칼리브에 대항한 이제 그런 요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잘 움직이고 슬립도 되게 오래 갑니다. 그리고 훅이 되게 잘 걸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굉장히 좋은 요요니까요, 자기 손에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타비오의 시레노스입니다. 세계의 정상급 플레이어들이 한국으로 온다. 요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벤트. 젠틀리 스타일, 존 앤도, 슈 타카다. 그들이 펼치는 화려한 퍼포먼스. YJ 요요 페스티벌 볼륨 8. 본 행사는 YJ 요요 클럽과 함께합니다.